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은 2021년 8월 14일 토요일이고요. 친구가 하던 미국 차돌박이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뭐 고추장 같은 거 사다 먹으면 좋을 텐데 그냥 먹을 거예요. 느끼할 수도 있어요. 잠을 많이 자서 얼굴 좀 부어서 안경 좀 쓸게요. 맛있네요 미국산이라도. 근데 좀 많이 느끼해요. 차돌박이라도 고추장 먹고 싶다. 김치나 삼시세끼를 다 찍고 있어요. 주말 동안 먹었던 건 어제 두 끼 먹고 오늘 첫 끼예요. 지금 한 3시쯤 됐는데 늦잠을 자서 첫 끼로 토요일 날 밥을 먹고 있습니다. 하루에 보통 집에 있으면 두 끼 정도 먹어요. 이따 자기 전에 또 배고픈 밥 먹고 자야죠. 이따도 이거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먹을만 하네요. 고추장 없어도 괜찮아요. 햇반 300g짜리로 알고 있어요. 아니 좀 많죠? 300g짜리.
어쩌다 보니 단일 메뉴 먹방을 하겠네요, 제가. 세번 먹방 올리는데 다 짜파게티, 군만두, 차돌박이. 한 가지 메뉴로만 먹는. 먹어봤네요. 미국산인데도 많이 질기거나 그러진 않아요. 먹을만해요. 차돌박인데 약간 고기 뷔페급보다 나은 것 같은데, 이게 고기 뷔페에서 파는 차돌박이는 별로 맛없잖아요. 그거랑 괜찮아. 고마인주스는 고기 뷔페는 얼마나 싸구려 소고기를 쓴다는 거야. 밥이 더 많이 남았어요, 고기보다. 문득 생각이 든 게, 어제 제가 짜파게티 먹방 했잖아요. 거기에 이걸 넣어 먹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네요. 따로따로 먹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먹을 걸. 생각을 못 했네요. 이게 짜파게티도 느끼하고 이것도 느끼하니까, 와, 늘 속이 느글거려요.
이제 마지막 남은 세 조각으로 이 밥을 다 먹어야 됩니다. 밥이 더 많네요. 오늘도 이렇게 점심 먹방 마무리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